말렸어야 됐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. 수연이가 바람을 폈다고. 딴 남자랑 잤다니까?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. 당신도 이 남자를 좋아했어? 나야. 아주 오랫동안 널 좋아했어.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. 모든 날은 특별합니다. 살아있다는 게 특별한 거니까. 오늘은 곱빼기로 특별해요. 며칠 남았는데 미리 할 거거든요. 희선이는 퇴근이 좀 늦는데요. 벗어요. 아니, 선글라스. 동씨, 땡. 얼음, 땡에서 땡이라고요.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얼어 있어요? 할 말 있으면 해요. 우리 부부였다니까요. 달력에 17일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봤습니다. 내가 안 그랬습니다. 제가 그랬어요? 당신이요? 17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? 네. 내 생일이에요, 17일. 생일 파티를 당신 돌아온 파티 겸해서 미리 하려고요. 생일. 자기 나이만큼 촛불을 끄는 날. 동그라미 좀 쳐놨다고 미리 겁을 먹네. 선물도 없이 빈손이면서. 우린 원래 빈손으로 다닙니다. 알아요. 옷도 안 입고 다니잖아요. 불어 볼래요? 네? 불어요. 생일 파티라면서요. 축하한다는 거 기분이 참 좋은 거군요. 나 취한 거 맞죠? 네.
오래 기다렸어? 어, 희선아, 이쪽으로 와. 마셔요. 잘 기억해봐요. 동시 술 좋아했다니까? 왜 그래? 너도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. 괜찮아. 항상 취하는 건 난데 오늘은 반대다. 한 병 더 시키자. 희선아.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뭐라고요?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? 중요한 일입니다. 난 딱 알 것 같은데. 정답은 화장실 갔다 와서 발표할게요.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? 어제 한 말이 장난 같아? 내 말 못 믿겠어요? 수연이가 바람 피웠다고 당신 이혼하려고 했어. 둘이 친구입니까? 그래, 친구야. 고등학교, 대학교 10년도 넘은 친구. 난 친구 남편 뺏으려는 나쁜 년이고. 됐니? 술. 처음엔 인간이 먹지만 나중엔 술이 술을 먹는다. 난 먹지 않는다. 전화하지 말라니까. 전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. 한 번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아.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꺼져달라, 그건가? 닥쳐. 동욱 씨 안 왔어도 너랑은 끝났어. 끝나? 누구 마음대로. 내가 너 아르바이트로 만나는 줄 알아? 모텔비도 내가 냈어. 웃기지 마. 돌아온 남편을 보니까 사랑이 샘솟아. 인생 편하게 산다. 병신. 병신 같은 새끼. 괜찮네. 여보!